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드리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임용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시면 이제 고효율 합격 전략이라고 돼 있어요. 고효율 합격 전략.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이는 게 하얗게 나와 있는 부분들에 보시면, 자, 이것이 저는 이것을 수족관이라고 그려놨어요. 이게 수족관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수족관. 여기가 이렇게 물이 있는 거죠. 수족관. 그랬을 때 이것이 이 수족관 안에 있는 것이 이제 과목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위에 빨간 글씨로 기출 위주의 중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공부를 할 것인가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것이 합격하는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20년간의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과목 자체가 이 임용시험을 보시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힘들게 공부를 하시겠지만 저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는 과정이.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경쟁률이나 이런 걸로 따지자면 뭐 국영수 이쪽 과목들은 이제 TO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경쟁률 자체가 막 25대 1, 30대 1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들은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일반 교육학. 근데 두 과목만 하면 돼요. 거기에 뭐 영어 선생님인데 뭐 영어 심리학, 영어 사회학, 영어 역학, 영어 생리학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과목이 통틀어서 다 세분해서 잘라보면 12가지의 과목을 공부를 해야 돼요. 각 과목당 아주 아주 중요한 원서를 한두 권씩만 뽑아도 20권이 넘어요. 근데 뭐 역학이나 생리학 이쪽을 따져보면 뭐 중요한 원서들이 6, 7권씩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12과목의 원서들만 해도 한 50권 분량이 됩니다. 아주 아주 힘들어요. 굉장히 방대한 양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를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권의 원서를 각각 이렇게 좁고 깊게. 자,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최하 5년에서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간이 길어요? 집이 엄청 부자야. 10년 동안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뭘 해도 서포트를 팍팍 해주실 수 있어. 좋아요.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임용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넓게. 그리고 얕게. 다시 말하면 박학다식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다시 이 이유는 뭐냐면 기출 위주의 주요 내용에서 나오는 비율이 80에서 90% 정도가 되고 이 좁고 깊게 매년 새로운 트렌드, 매년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이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이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공부하셔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 강사 선생님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매해 새롭게 나온 어떤 이론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심화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만 따라가는 거 10%에서 20%만 따라가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임용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일단 칠판을 지우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뭐예요? 자, 어떻게? 아, 도대체 어떤 강사를 선택해야 하나? 자, 이 노량진에만 지금 이 임용체육, 전공체육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청평에 있을 때에는 한 5분, 6분밖에 안 계셨었고요. 제가 3년 전에 노량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도 10명이 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노량진의 전공체육을 가르치는 단과 강사 선생님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17분, 18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보면 카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한땡땡 카페. 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1차 시험을 마치고 턴드 대전이냐, 드턴 대전이냐 이걸 갖고 막 격돌을 했던 북땡땡 은미체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요 시기쯤 되면 이제 계속 올라오는 글들, 질문이 뭐냐면 저 초순대요. 저 내년에 시작할 건데요. 자, 어떤 강사님이 제일 괜찮은가요? 아니면 강사님 좀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기역 이응 키읗 강사님, 뭐 기역 키읗 기역 강사님, 뭐 이응 치읗 뭐 미음 강사님, 각각의 성향과 뭐 이런 것들이 쫙 올라와요. 자, 이런 것들 물론 강사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임용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그 강사 선생님 한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남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강사 선생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물론 강의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설명에도 들으시고 또 다른 분들에서 설명에도 여러 번 들으시겠지만 그 각각의 강의나 설명회를 들으실 때 보셔야 할 것이 아, 이 선생님의 강의력은 어떠할 것인가 또는 그 이 선생님의 어떤 어투, 말투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스톤 자체가 나랑 맞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 뇌파라는 우리가 공부라는 것,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뇌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 목소리 톤, 보이스 톤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선생님이 쓰시는 제스처, 또 단어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회들을 여러 선생님들 거를 들으시겠지만 그 설명회를 들으시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강사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강사의 그런 부분이 한 3, 40%라면 나머지 5, 60%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들 자신의 수준 파악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쯤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임용시험을 지금 봐야 되는데 체육, 전공체육, 임용시험에 있어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수준이 0부터 100%까지라면 내가 어디쯤에 속해 있나.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수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5, 60%. 그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내가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뭐 김땡땡 교수님이냐, 이땡땡 교수님이냐, 뭐 임땡땡 교수님이냐 누구를 딱 선택을 하겠죠. 자,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한 곳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이제 각오를 그렇게 하죠. 나는 올해 이 선생님하고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강의를 듣거나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인강들만을 많이 들으시니까 좀 덜 할 텐데 직강이나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남의 말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럼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아, 저 강사는 이렇게 무슨 강의에 대한 그 교재가 굉장히 두껍던데 우리 강사 선생님은 강의 교재가 되게 작아. 너무 얇아. 아, 이대로만 가도 괜찮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절대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합격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승마장, 경마장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자, 말. 달리는 말한테는 항상 안대를 끼워요. 안대가 딱 끼워지는 순간 이 말은 옆은 볼 수 없어요. 앞만 보게 돼요. 그래서 내 등 뒤에 타고 있는 나의 주인이 가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멘토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멘티들은, 자, 여러분들이 멘티가 되겠죠. 멘티들은 내가 잘 선택한 그 멘토의 어떤 인생 경로, 인생 항로, 또는 멘토의 어떤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을 쭉 카피해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합격에 바로 골이 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강사를, 자, 제가 이걸 해놓고서는 PPT를 만들어놓고서는 제가 웃는 거예요. 너무 낯간지러워가지고.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전혀 다르게 생겼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프로필 사진이라서 화장하고 뭐하고 막 스튜디오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접니다. 자, 한 번의 선택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줄 사람. 누구? 자, 멘토윤 임서윤입니다. 자,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 이제 제 커리큘럼을 나중에 이제 끝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초. 기초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 부분, 기초가 없어진 선생님들이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은 어린 학생들은 상관없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이어서, 그런데 이 녀석이 이 공부, 학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술중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림을 엄청 좋아하니까 그림으로 성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선화예술중학교를 가겠다고 하는데 공부가 요즘에는 실기보다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또 공부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학원이 끝나고 집에를 도착하면 같은 집에 살았는데 한 10시, 11시가 좀 못 돼서 도착을 그 시간까지 기다려요. 그럼 그때부터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해서 지금 선화예술중학교를 요즘 그렇게 대세인 트로트 가수 정동원인지 무슨 동원인지가 같은 반입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런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런 학생들은 괜찮아요. 이유는 뭐냐면 모르면 물어본 막 이모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이거 몰라요. 가르쳐주세요.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원도 나오신 분도 있어요. 나이가 20대 중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요. 이거 물어보면 제가 나한테 핀잔 주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이거 물어보면 혼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 다 똑같은 톤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쭉 같이 해왔던 이제 선생님들 얘기가 선생님한테는 뭘 가지고 와도 똑같은 거를 3번, 4번, 5번 가져가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죄송한 마음도 안 가지셔도 돼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믿고 갈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선생님 때로는 엄격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엄마처럼 푸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친구처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좋은 스승은 아니에요. 자 가르치는 능력과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하버드를 나왔어요. 거기다가 뭐 박사학위에 뭐에 뭐가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유식해.
어우, 대단한 것 같아. 머리에 든게 많은 것 같아.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 선생님은 뭔가 막 유능해 보이진 않아.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너무 콕콕 집어서 너무너무 알기 쉽게 잘해줘. 능력 있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뭐 감히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선생님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선생님이라고 일정 부분 자부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 다음. 자, 세 번째. 이제 합격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어요. 자, 여기 서서 고민을 해요. 여러 가지 길,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합격으로 가는 길인지는 몰라요. 자, 얼마나 좋아요. 이쪽 거 봐요. 자, 이쪽으로 가면 success, 성공이래요. 이쪽으로 가면 failure, 실패래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너무 좋잖아. 이 강사님하고 하면 성공이야. 아, 이거 여기는 안 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헬리콥터 맘하고 사신 선생님들은 엄마가 정해주는 대로. 근데 이게 엄마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공부해보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길을 선택했어요. 자, 이 길이 합격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길을 선택을 잘못해서 이 길로 갔어요. 이 길로 가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시작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굉장히 최단 시간으로 여러분이 불합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어느 길로 가는 게 중요한가? 그거 지금부터 여러분이 고민하고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야 되는 길입니다. 합격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근데 길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다고요? 최단 시간, 초고속으로 불합격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5, 6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 학습법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메타인지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타인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비껴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하고 내가 이 부분은 강하고 이 부분은 약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이 의외로 자신감이 뿜뿜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메타인지가 낮아요. 그래서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막 자신 있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메타인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 밑에 보시면 자 지피지기면 100점 100, 100점 불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많이 들어봤잖아요. 직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자,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움을 나가도 위태롭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여기선 누굴까요? 자, 상대방은 여기서 임용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용시험에 있어서 전반적인 거, 모든 것을 굉장히 잘 알았을 때, 나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싸움에 딱 임했으면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100점 100점 불태.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체육 측정 평가를 공부해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처럼 딱 생겼어요. 자,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멘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멘사. 자, 전 세계적인 수재들의 모임인 멘사입니다. 멘사에 들어가려면 IQ가 일단 여기 밑에 가로축이 IQ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이 개인의 위치입니다. 자, IQ 멘사에 들어가려면 IQ가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8점이라니까 156 이상이어야지 멘사에 들어갈 수 상위 2%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부터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굳이 강사님들 강의 안 들으셔도 본인 스스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특히 이 멘사 정도 수준, 상위 2% 수준이 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암기력도 머리가 좋으니까 암기력이 뛰어나다 해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자, 요 이제 보통 일반인들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와 여기가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려.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자, 그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걸 또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는데 나는 어느 강사를 들어야 돼. 어느 강사를 들어도 똑같아요. 어느 강사를 들어도 여러분은 불합격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자, 내가 기본적인 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상 수준의 것을 막 들이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신에 여기가 지금 IQ로 되어 있지만 이게 IQ가 아니라 임용 전반적인 수준, 임용 시험에 대한 기초적인 거. 내가 대학을 사범대를 나왔어. 내가 대학에서 체육을 공부했어. 아니면 대학에서 내가 탁과에 있었어요. 무용이나 뭐 다른 과에 있다가 복수전공을 했든가 아니면 교육대학원을 나왔던가 아니면 나는 선수 출신이어서 공부 잘 몰라. 자, 그래서 내가 이 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아요. 자, 이 부분에 계신 선생님들. 자, 감히 얘기 드릴게요. 저를 거치지 않고 가시면 1년, 2년 걸릴 거 3년, 5년 걸립니다. 장담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결코 합격하실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써놨습니다. 초시에서 제시 이상. 뭐가 다르냐? 자, 초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초수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인데 내년에, 후년에 보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들으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초수와 재수 이상 선생님들 달라요. 자, 초시에는 뭘 해야 돼요? 여기 암기하고 이해는 다 똑같아요. 초시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확보와 반복인데 저기서 확보는 뭐예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얼마나 내가 시간을 많이 확보할 것인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는 시간 외에 다 해야지.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초시입니다. 시간을 확보하는 거.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해를 위해서. 자, 시간을 확보했으면 그것을 또 반복해서 듣고 읽고 쓰고 해야 돼요. 자, 이것들은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근데 중요한 건 제시 이상은 일단 한번 했어요. 이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해는 돼 있어.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자, 이해를 했다는 것은 내 것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이라는 건 뇌과학에서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시 이상은 뭐가 중요해? 인식과 집중이에요. 이때 인식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기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굉장히 작년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막 했는데 난 왜 떨어졌을까? 내가 실패한 이유. 내가 강한 부분은 뭐고 내가 약한 부분은 어딘가. 영역별. 우리 12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역 중에서 내가 약한 영역이 있을 거고 내가 강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내가 강한 부분은 그대로 가셔도 무망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이미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됐고 내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단과 정도 들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커리큘럼을 따라갔으면 어떤 그 약한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초시 때는 어떤 이해가 중심이라면 제시 이상은 뭐냐면 인출이 중심이에요. 인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그냥 무조건 책 읽고 1회 독하래, 뭐 2회 독하래, 5회 독하래 본인 거 되지 않아요. 그 방법들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나랑 같이 가면 알려주지 이런 뭐 이런 거 이런 내용 그렇게 놀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나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일까?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언제 봤던 걸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언제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문제들이 나와요. 저 위에 숫자로 나와 있는 문제, 사칙 연산입니다. 자, 이거 계산할 수 있으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요것도 뭡니까? 자,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피타고라스의 정리, 삼각함수의 부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물리 기초. 자, 속도와 가속도. 자, 그리고 뭐예요? 힘, 마찰력이라고 돼 있죠? 자, 뮤. 마찰 계수와 W 코사인 세타. 자, 수직항력입니다. 노멀 포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FT equal 델타 MV.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각각의 약자들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또 이것에 대한 것을 구해내는 공식인데 이거 구해지 못하겠다. 아,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얀 거,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 아니, 바닥이고, 요거는 글씨다. 밖에 잘 모르겠다. 아, 알 뜻은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명확하지 않다? 거쳐가셔야 됩니다. 누구를? 자, 멘토, 윤, 임서윤 거쳐가시면 됩니다. 요거, 기초부터 여러분이 창피하지 않게 아주아주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게, 그렇게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함께 가실 선생님들. 자, 스파르타만의 학습 방법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명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중심으로 이해하기에 집중한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타인지. 나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는 거. 저와 함께 하시면 아마 1월 초에 이거를 제가 개개인적으로 1대1 상담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파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게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회학을 공부하다,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기 성향, 과제 성향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자기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비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만족하고 나 자신한테 칭찬해 줄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그냥 나는 못한 거예요. 중요한 건 과제 성향인 사람이에요. 과제 성향인 사람은 뭐냐면 과제, 내가 이것을 달성하는 데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 과제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 성향인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입니다. 어제의 내가 뭐 한 50에 머물렀다. 근데 오늘의 나는 52가 됐다. 52%. 2%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이 다른 사람 신경을 쓰지 않으려면 과제 성향의 선생님이 되시는 것이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영역의 기초이론 집중 얘기를 했잖아요. 수학, 물리 뭐 이런 기본적인 기초이론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 이해하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 첫 번째, 스스로 부딪혀야지 내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에는 강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강의를 하루 종일 들었어요. 4시간, 뭐 8시간. 그래서 너무 뿌듯해. 나 오늘 4시간 공부해서 뭐 8시간 줄 것 같아. 엄마 나한테 뭐 좀 해줘봐. 그거 너무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를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강의는 뭐냐면 강의는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 멘토윤 임서연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쭈꾸미 도사 김용호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도둑질한 거예요. 뭘 도둑질했어요? 임서윤 선생님이 김용호 선생님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연구실에 처박혀서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내내 공부했던 거 그것을 훔쳐봤다가 그것을 도둑질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자,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몸에 기계를 채우고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교감신경계가 우리가 집중을 해서 무엇에 굉장히 열심히 뭘 할 때는 이 교감신경계가 각성 상태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계를 붙이면 이렇게 삐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강의도 듣게 하고 뭐 공부도 하게 하고 운동도 하게 하고 놀게도 하고 뭐 이런 게 했대요. 했는데 가장 이 교감신경계의 이 QRS파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고 이 상태가 되는 무슨 상황이에요? 멍 때리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멍 때리기 대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텔레비전을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강의를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의를 들었으면 그것을 내 것을 만들고자 스스로 부딪혀야 돼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그것을 또 되뇌어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자, 두 번째, 스파르타만의 학습 방법 좋은 것이 뭐예요? 자,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 누구하고? 저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언제나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핑프족 사양합니다. 자, 최근 신조어라운드 핑프족 뭔지 몰랐어요, 저도. 자, 핑거프리센스 또는 핑거프린스족이에요.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검색조차 하기 싫어.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거 누르는 것도 싫어서 옆에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고 누구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결코 내 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결코 그런 핑프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구체적인 목표. 아주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했더니 이전에 함께 공부했던 선생님들 그 계획표 짜오라고 했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나 짰던 자 이렇게 해서 취침 밥 먹는 시간 뭐 이렇게 짜와요. 자, 이거 좋을까요? 자, 여러분 공부하는데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면요. 자, 시간 포션으로 계획표를 짜시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만족감만 줄 뿐이지 정말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체적인 목표, 연간 목표를 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월간 목표, 주간 목표, 하루 학원 목표를 짜셔야 되는데 뭐를 중심으로 과제 중심으로 영역별 과제 중심으로 목표를 짜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같이 짜고 같이 상의하고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학업 과제 목표, 학업 목표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생리학을 공부할 거야. 근데 생리학을 자 이 부분에다가 자 오후부터 해서 생리학 여기 2시간 공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생리학의 신경계 파트 자 뭐 한 35페이지인데 자 오늘은 요거를 마스터까지는 아니어도 한 70%까지는 가져가겠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짜셔야 합니다. 자 공부법은 아주 중요해요. 머리가 나빠도 함께 하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 임용시험은 합격하는 시험인데 중요한 건 그걸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각 영역별 용어들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고 정리한다고 했어요. 자, 요점 정리 아주 중요합니다. 요점 정리. 요점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메타인지가 높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자신의 방법으로 중요도에 따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재에 분명히 본인이 수강하는 강사 선생님이 별표 3개, 별표 2개, 별표 1개 뭐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럼 별표 2개, 별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정리하고 이 정리한 용어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동안 저와 같이 공부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암기를 할 것입니다. 자,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선이해 암기는 나중에 9월 달부터 해도 돼. 택도 없습니다. 자, 선희의 이해 후 암기는 뭐냐면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했던 내용들을 70-80% 이상은 까먹지 않고 자기가 인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선생님들 가능합니다. 이해에 집중하시고 6월까지 7월, 8월 지나서 9월부터 암기하셔도 돼요. 그치만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 축에 속하지 않고 저는 약간 노력파입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요. 친구지만 김용호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같은 사무실을 썼었으니까 도대체 화장실은 언제 가냐. 이게 뭐냐면 꽂히면 2시간이 지났는지 3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특히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더 못 가요. 화나니까. 이게 풀어야지 가거든. 자, 아주 중요해요. 선, 이해, 후 암기가 모든 공부의 기본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처럼 시간 없고 여러분처럼 급한 선생님들은 일단 암기하세요. 기초적인 것들. 용어들, 개념들 암기하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같이 공부하는 다른 선생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걔는 막 줄줄줄줄 얘기해요. 나는 근데 들어는 봤는데 얘기 못하겠어. 동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아주 힘듭니다. 자, 그다음에 체육 임용은 이제 실기도 중요하니까 실기 시험 에 대한 준비, 특히 여기 보시면 체조, 육상, 수영 선수급 아니에요. 한 중급 정도 되도록 준비하시면 되고요. 임서윤 전공체육 커리큘럼, 자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저는 연간 패키지 없습니다. 6개월만 갈 거예요. 1월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어떤 수리 기초 부분부터 이과 파트, 자, 운동역학, 생리학, 체육증, 측정 평가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 내용학 4월에서 6월까지. 자, 유인물과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스포츠 지도사 문제 또는 단순 기출 문제 또 제가 만든 형성 평가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서윤 스파르타의 특전이라고 나오죠. 자신의 수준, 처음에 오시면 처음에 오신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수준이 늘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월 또는 상담을 원하시면 상시 상담을 통해서 학습 방향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 드리고요. 공부를 하시면서 교재 이외에 영역별 마인드맵 요약 정리한 거 올해는 제가 개념 레시피라고 해서 말뜻이 뭔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개념들만 따로 뽑아서 개념 레시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화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편성하고 지도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저는 이제 학원에 아침부터 밤까지 쭉 계속 있으니까 상시 질의 응답, 상담을 통한 완벽 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이메일 주소가 자, 이게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작년까지는 막 전화번호를 막 남발을 했더니 막 이상한 데서 전화오고 자, 이쪽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카톡 아이디라든가 전화번호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자, 이제는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상담
하겠습니다.